탄핵 청문회 일자 지금 14일로 예정돼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14일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우리 변 대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이 증인 지금 이게 발표가 지금 나왔죠? 네. 일단 다 떠나서 네. 저하고 강진구 기자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이 명단. 그러니까, 이 명단부터 그럼 보여드리고 할까요? 네, 먼저 이게 네, 자 의사 일정 제 6항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이게 이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 못 올리게 하려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자 면모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인들이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저희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첫 번째 1번 증인이 장시호예요. 그렇죠? 최시원의 조카.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모해 위증의 당사자. 김영철 검사에게 허위 통화 관련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 신청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신청했네요. 국민의힘은 또 뭘. 아, 뭐, 그거 안 하겠다면서. 안 하겠다면서 뭐 같이 신청을 해.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 장시호는 지금 입을 맞췄다. 네. 그렇게 안심하고 그걸 불러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2번 증인이 김영철. 김영철이고요. 네, 대검찰청 반부패 일과장. 안 올 예정이죠, 사실. 안 오겠다 그러고 있어요. 네, 안 오겠다 그러고 있죠. 김건희, 대통령 부인. 뭐, 안 올 거고. 안 올 거고. 자, 이원석, 검찰총장. 안 오겠죠. 안 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문정, 오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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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야 이문정의 활약을 또 우리가 보게 되겠네요. 한동수, 당연히 오시겠죠, 이분도. 감찰국장 했던 분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리고, 이준희, 녹취록 제보자. 김윤미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예. 이 김윤미라는 사람은 우리 뉴탐사의 특정 보도에서도 맨 마지막 정도에 나와서 예. 요걸 상세하게 이걸 다 들여다보지 않고는 김윤미를 증인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야. 자, 장시호 압수수색 당시 태블릿 PC 등을 보관한 인물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데 태블릿 PC 보관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 김윤미를 불렀다는 얘기는 이걸 따져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관 문제를. 근데 저는 김윤미가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금 보관한 적이 없는데 보관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예. 말이에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황 증거들을 쭉 갖고 있는데 예. 그러면 김윤미를 불렀다는 얘기는 무조건 태블릿이 따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준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전략이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윤미하고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저 이지훈 변호사하고 장시호하고 지금 태블릿 PC 보관 입수 이 제출 경위가 다 달라요. 세 명이.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여기는 아직 없네요. 여기는 그 이 변호사가 없는데 뒤편에 있습니다. 네, 뒤편에 네.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김윤미, 이 김윤미하고 뒤에 얘기될 그 네.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장시호하고 장시호.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명의 말이 다 다른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아마 김승원 간사가 질문할 거 아닙니까? 상황 가서 이 쟤들이 말이 막 바뀌고 했을 때 누군가서 짚어줘야 돼. 그렇죠. 이거를. 필요하면은, 뭐 제가 현장에 있으면 다시 변호사 나오라 그래가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빠지면 안 되게끔 짜놨는데 제가 빠져있으니까. 아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몇 명을 더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정다은 있죠, 정다은? 박주성인데, 자, 위에 박주성과. 네, 박주성부터 이게 이걸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녹취에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박주성이는 이거보다도 L자 패턴 조작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장시호하고 1월 5일날 L자 패턴을 조작하는데 옆에 있었던 검사기 때문에, 이것도 박주성 나오면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뭐, 아무래도 안 나오겠지만 검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는 L자 패턴 조작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김윤미 있죠? 정다은 있죠? 박주성 있죠? 이것만 해도 이거는 뉴탐사의 그 특정 보도들을 갖다가 거의 낱낱이 보셨다는 그, 분석하고 보셨다는 거예요. 뉴탐사의 그 전문위원들이 완벽하게 네. 지금 소화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당연하죠. 아니 근데 뉴탐사 까고 있는 더불어 저 민주 진보 참칭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는 이 세 사람이 또 나란히 있잖아. 왜 요 세 사람이 나오는 그 회차가 뒤에 모여 있거든. 뒤에 모여 있는 회차 두 개에서 이 세 사람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렇게 보고 그 순서대로 지금 증인이 배치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지훈, 김윤미, 장시호의 말이 다른 부분들은 뉴탐사에서는 상세하게 못 짚었거든요. 예, 자 이거 제가 따로 갖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지훈이를 그 신청한 쪽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장시호 도와주라고 신청했나 본데. 그렇지. 이지훈이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야. 이거 모를 겁니다 국민의힘 애들은. 예. 이지훈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장시호와 같이 태블릿 조작에 가담했는데. 장수가 말이 안 맞아가지고 김세미 형이 우리가 이지훈한테 몇 번 성명서 내고 했었는데 입도 못 열고 있었죠 이지훈이는. 근데 이지훈이는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을 국민이 불러버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뉴탐사하고 제가 한 이틀 전에 통화해서 우리가 증인을 좀 정리해서 제출하자 해서 제가 좀 같이 상인해서 제출할 때 내가 잊어버렸어 이지훈을. 어. 이지훈 잊어버렸어요. 깜빡하고. 국민이 불러버린 거야 이지훈이. 근데 이게 뭔 얘기야? 장시호 도와주려고 불렀겠지. 아, 야, 진짜. 근데 이놈은 정선진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부른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한 사람이 장시호, 한 사람이 이지훈. 이 둘을 커플로 묶어서, 야, 말 잘 맞춰가지고 해라.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지훈은 여기 나와서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특히나 변희재가 앞에 딱 보이면은, 아무 말도 못할 놈이란 말이야. 아, 이건 제가, 지금 어떤 카드를 주고 있는지를 얘는 몰라요. 뭐 어떤 그렇죠. 내가 위증인데. 근데 내가 계속 이놈의 위증을 지금 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알지 거짓말한 거. 그렇죠. 거기다 이제 김윤미하고 이지훈이 말이 완전 다른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윤미 같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요 장수하고 세 명을 치면은 그냥 자백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예. 그 모든 죄는 제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탑사 공개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내가 빠졌을까 지금 그래서 그냥 빠지는 것 같진 않고. 예. 마지막에, 왜냐면 저는 어차피 나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7일 전에 저한테 소환자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당일날 그냥 여기서 전화하면 끝나거든요. 예. 현장에서.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대기하고 계셔야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포에 있다가, 14일 청문회거든요. 청문회 하는 동시에도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 말 엇갈리면 그때 등장할 수도 있겠다. 예. 아마 저 강진구 선배는. 예. 그런 전략을 짜. 왜냐면, 어제 김성원 간사는, 태블릿 조작을 제1순위로 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김영철 탄에게. 예. 그리고 재책을 그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제가 빠져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모든 판은 뉴탐사가 짰는데 예. 둘이 빠져있잖아. 최소한은 두 번에 걸쳐서 나가겠다는 최선도 빠져있고 그래가지고 예. 뭔가 좀 의도적으로 우리 셋을 빼놔서 이건 있겠죠. 우리 셋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지훈이나 장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럼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모르겠는데. 아, 우리 방송 안 볼까? 누가 걔네들? 뭐 저한테 알려줘야지 뭐, 뭐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입을 다물고서라 그렇게 뭐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네. 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우리 김승원 의원이 성수대로 와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 검찰 개혁의 자기의 숙명, 검찰 개혁에 묶여 있는 자기의 숙명과 그다음에 경기도당을 왜 위원장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설득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이분은 최고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 청문회가 문이다. 이게 바로 탄핵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어떤 증인을 불러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뭘로 어제 설명을 하셨냐면 책으로. 저 책 태블릿 PC 책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걸 보고 특히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한 사람의 사진 그거를 갖다가 딱 찍어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명백하게 봉인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그 책과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냐면. 증인들을 굉장히 지금 더 국민의힘 쪽에서 압박하고 있다. 검찰들 쪽에서. 그래서 증인들을 다 공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듣고 이상한 게 아니 오늘 증인이 공개가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오늘 공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공개를 다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진구 선배가 할 때도 약간 이상하게 검토할 거다 그래서 막상 빠진 거 보니까 나중에 이 현장 투입이 아닌가 그래요. 이게 왜냐면 지금 파는 카드로 파들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예상은 일단 장시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이 나오면 저는 장시호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끝나요. 이게 이모잖아 어쨌든. 그렇죠. 이모를 죽이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예. 나와서 그래서 최순실도 오늘 최선다기에서는 나온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예. 됐는데. 근데 빠졌네. 최순실 빠졌고 빠져 있다는 거는 이제 최순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데려오면 됩니다. 그냥. 예. 최순실 오케이 하면은 당연히 데려오면 돼요. 다른 사람들. 저는 뭐 전주기자는 뭐 아무 때나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이 증인들이 좀 나오게 하려고. 마음도 약간의 전력을 좀 숨기고. 뭐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다 알고 임성만 간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그래서 왜 김영철 탄핵의 첫 번째가 타블릿 조작이냐 그러면 네. 김영철의 범죄를 일단 하나라도 잡아야지만 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정황이야, 정황. 예. 정황만 가지고 탄핵 안 됩니다. 확실한 범죄가 잡아야 되는데 제일 깔끔하게 잡힌 게 태블릿 조작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문을 열고 뭐 삼성 프로포폰 다 주셔야 돼 나중에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블릿 조작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 다 불렀어. 저 빼고 다 불렀어 지금. 저하고 최순실 빼고 진짜. 강진구. 이 세 사람 빼고 다 불렀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박근혜 이재용도 불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의도로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합의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박근혜 이재용 분도 뭐 안 하면 때리면 되는데 예. 일단은 7일 전에 이걸 소환 통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럼 7일 전에 하면 되는 거고 전화 최순실이나 뭐 강진구 선배는 당일 나면 되는데 저는 박근혜 이재용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번에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뭐 어차피 법사위는 뭐 쪽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재용 박근혜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어차피 서로 죽고 사는 전쟁인데. 예. 풀었을 때 이재용은 밖에 안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안 나올 거 알고 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이 의사 일정 제6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원래보다 한 대여섯 명이 증인 목록에서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아, 핵심들만. 핵심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 21번 참고인들 4명 이제 기자 4명을 해서 예. 전 당연히 저 강진구 기자가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취재인데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이미 다 공개가 돼 가지고 예. 취재 기자가 나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미 한 번 또 했죠. 예, 네, 이미 했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청문회 때 했죠. 이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가 김영철 장시호 관련 취재를 난 한 지도 몰랐을 정도로 내가 못 봤을 정도면 그건 중요한 기사 아닌 겁니다. 저거. 그냥 따진 거죠. 한 번 나와서 그냥 우리가 뉴탐사하고 저가 치니까 그냥 한 번 하나 딱 나온 게 있어요. 그 아주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로. 근데 문상현 기자가 사실 그 장시호 녹취록을 입수한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새롭게 네. 나온 게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KPI가 완전히 쫙 다 네. 까발려버리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뒤에 한 번 더 붙여서 나왔었죠. 녹취록 네, 분석이. 김경래 네. 기자, 뉴스타파 기자, 최수아 검사의 제자인데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고 네. KPI 기자, 전혁수 기자는 사실은 제대로 그걸 소화를 못해가지고 녹취록 소화 못해가지고 결국 그 뉴타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만약에 진짜 이 정도 기자가 나오려면 저랑 강진구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변희재 강진구를 배척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만약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겠는데 그냥 깔아놓고 뭔가 연막을 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기자들을 넣었다는 얘기는 저는 강진구가 빠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빠져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해서 강진구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예. 글쎄요. 그래서 저한테 예. 아우 여기 저 나디근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정필. 어? 처음에 주포였죠. 그리고 나중에 SK네트워크스의 회장이라는 명함 파고 다녔죠. 그리고 김기현, 토로스 증권 지점장인데 이 사람이 그 BW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리픽싱을 설계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현. 그리고 민태균과 앞에 이종호 있었죠. 이종호는 이종호, 대표를 통해 대표를 하면서 김건희를 VIP라고 부르면서 사실상
모든 로비의 중심에 이종호가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이 사람들 그 대통령 탄핵 윤석열 탄핵 청문회 때 안 나왔었던가? 안 나왔죠. 물론도 안 나왔어요?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지러워가지고 못 나온대요. 그럼 또 안 나오겠네. 공황장애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안 나오겠네. 아주 골 때리죠. 이렇게 안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까? 가서 끌고 와야죠. 소환장 내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재판 중이어서 뭐 말못했다게 이런 명분이 먹혀서 이 사람들은 사실 안 나온 방법은 별로 없는데. 예. 이번에 장시호가 만약 안 나온다. 예. 장시호 재판 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 중이야. 수사 중. 어. 수사 중인데. 국회가 결의해서 부른 걸 안 나온다. 그럼 이건 명백한 도주의 우려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장시호는 피의자로 돼 있어요. 구속시켜 버려야 돼 그러면. 안 나오면 구속이야. 장시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회에서 공수처에다가 구속시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도주다 해가지고. 네. 예. 장시호는 안 나오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 뭐 제가 볼 때 저 사람들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이 저 사건에서는. 예. 하여튼 이지훈 이자도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지훈. 일단 제가 일단 이거 완전 쫄았지 지금. 이거는 지금 국힘당이 실수한 건데 예. 나왔다가는 김윤미 장시호가 셋이 얽혀버립니다 이거 얽혀가지고 예. 그래서 14일 날 이대로 하고 한 번 더 하려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예. 장시호 태블릿. 장시호 태블릿. 예. 이걸 지금 보고 김성환 이제 간사가 확 갔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 1월 5일에 검찰이 포렌식을 합니다. 예. 보내식을 하면 이태우리 PC는 밀봉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한 20번이 켜졌다 꺼졌다면서 그 네. 와중에 27일 날 이게 찍혔는데 이거는 키다가 실수로 찍은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선이 있더라고. 네. 버튼을 누를 때 잘못 누르면 키는 게 있고 네. 뭐 들고 갔다 보면 있는데 어쨌든 키다가 실수로 찍어서 삭제를 한 걸 복원을 한 거예요. 맞아요. 삭제했다는 얘기는 이거 큰일 났구나 삭제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 뜨거라 그러고. 네, 복원을 시켰는데 이 놈의 얼굴이 강백신하고 닮았다 이거죠. 어미준이 아니라 강백신이요? 아니 어미준 강백신 뭐 설이 있어서 제가 답을 했어. 어미준 강백신 두 명에다가 네. 둘 다 보내서 너냐 아니냐 아니면은 이 사람은 어쨌든 특검제 4팀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을 열었기 때문에 특검제 4팀의 핵심 인물이 아니고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백신에게 네가 너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특검제 4팀의 누구냐 얘. 그리고 그 당시 팀장이 윤석열이니까 난 윤석열한테도 보냈어. 예. 누구냐 이거. 예. 한동안. 강백신 사진이랑 지금 닮았다고 제우스님, 갑부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강백신 사진 좀 찾아봐 주세요. 자, 그 뒤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백신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강백신이면 강백신이고 아니면 어떤 놈인지 한동훈이 알 거 아닙니까? 특검제 사팀에 한 10명밖에 없어요. 이거 코 볼 있는 데가 진짜 완전 닮았네. 눈썹이 그렇게 좀 네. 머리 숱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동안 애가 머리가 빠졌다고 치고 그리고 눈썹도 가운데가 좀 숱이 없고 좀 멀잖아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닮았네요. 아, 이 콧볼은 진짜 닮았는데 강백신하고 하여튼 여기 대해서 제가 2년째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김영철 심지어 이원석 다 보냈거든요. 네. 답변이 없고 자 그럼 내가 보낸 답변 하나 칩시다.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제가 소송을 걸었어요. 민사재판. 그 재판부가 명령을 내렸어. 이거 누군지 밝히라고. 예. 아직도 1년 동안 안 밝히고 있어요. 재판부가 명령을 내린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치 위에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명령인데 안 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고요. 자 이 사진이 언제 보세요. 2017년 1월 25일. 네, 25일 날 찍겠습니다. 1월 25일. 원래는 1월 5일 날 보내시기 있기 때문에 1월 5일부터는 밀봉돼 있었어야 돼. 맞아요. 이걸 꺼내서 지금 키다가 찍힌 거거든요. 이거. 1월 25일 12시 58분에 촬영이 된 거예요. 디지털 사진에는 이제 다 지문이 이렇게 남습니다.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가 심지어 GPS가 연동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가 다 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자의 얼굴이 강백신하고 너무 많이 닮았고 강백신이 당시 특검 제4팀에 있었던 인간이고 사실상 장시호 녹취록에 의하면 이 강백신이 굉장히 그 능동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검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김영철보다 오히려 강백신이나 박주성이가 더 그렇게 이거 갖고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죠.
아까 보니까 강백신도 증인 채택이 돼 있던가 모르겠네. 강백신도 안 돼 있어요. 강백신 안 돼 있나? 강백신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백신은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라도 저쪽 탄핵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백신 그쪽에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쪽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근데 박주성이도 이제 그 특검 제4팀인데 박주성이도 지금 돼 있는 거고. 예. 지금 박주성은 탄핵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증언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어쨌든 지금 박주성은 위증교사에 관련된 걸로 녹취록이 나오는데 예. 실제로는 장시호 아까 1월 5일 날 태블릿 PC를 받아서 L자 패턴을 조작해 쳐넣은 그 주범으로 지금 저희가 지목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제가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아, 박수 그렇죠. 왔을 때 그거부터 물어봐라. 이거 이게 더 중요하다. L자 패턴 조작이. 그래서 박주성하고 좀 이지훈 대선 제가 따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자 패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태블릿 PC가 이렇게 발주가 되면 패턴이 지정돼 있지 않아요. 그 처음에 지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L자 패턴을 처음 넣은 그 시점이 검사들한테 이게 가져가졌을 때란 말이에요. 장시호가 박주성이한테 줄 때 그때 L자를 쳐넣었습니다. 그때 L자를 쳐넣었어요. 그 날짜로 들어갔다고 그게 포렌식을 하니까 나온 나오죠. 거야. 네. 그래놓고 최순실은 원래부터 L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최순실 거다 이렇게 조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주범이 박주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증거가 다 확보돼 있어요. 하여튼 4년 동안 우린 그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재판에서조차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송 당사자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이거든요. 그렇죠. 강백신까지 포함해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소송에서 반박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예. 이 최재형 같은 경우는 클린앤소프트 이사로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의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의미심장한 게 좀 있잖아요. 사실은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마다 협찬품을 넣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클린앤소프트 이사 이분 이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것도 지금은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탈의를 타고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일단은 최재원을 부른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호 권오수 염신일 이렇게는 거의 한 가족이죠. 도치 못했어요. 예, 그냥 주가 조작의 멤버들입니다. 멤버들. 그래서 민태균, 이정필 그리고 김기현 이쪽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더를 내렸다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수행할 수 있게 권오수는 자기 그 자기 몫의 그 주식들을 갖다 관리하고 그 돈을 갖다가 어디론가 나가지 못하도록 주식을 특정한 시기까지 팔지 않거나 특정한 시기에 갖다 내던지거나 그런 역할을 맡은 거고 염실 같은 경우는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의 저가 매수를 하는데 그림을 그려준 그런 사람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호는 권오수와 김건희의 돈을 굴려준 사람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 김건희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증언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고 14일 날 청문회를 기다려야 될 텐데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적으로 그 밝혀야 될 내용들 이미 사전에 국민 설명회를 한다면서요. 이 소나무당의 국민 설명회 얘기도 이거는 들으시죠? 이 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발제할 거는 이미 지난번에 했고 강진구장 같이 했고 예. 이거는 1PC예요. 1PC. 예, JTBC 계약 수의 조건과 L자 패턴 비밀인데 L자 패턴은 이제 사실 연결돼 있죠. 그렇죠. 연결돼 있죠. 예, L자 패턴은 근데 1PC, PC 둘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하고 그 저희 8년 동안 같이 이거를 파헤쳐온 이동환 변호사랑 같이 가서 예. 소영길 대표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1PC입니다. 1PC. 예. 이동환 변호사가 이번에 사임을 하면서 사임을 했죠. 예. 엄철 판사가 지금 예.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는데 아니 이 사건을 8년 동안 저랑 같이 파헤쳐온 변호사가 사임하면 제가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대타를.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변호사로 들어와서 제 변호사 자기가 그냥 판사 할 말 다 할 거고 예. 저는 그냥 변호사 없이
그냥 하고 나도 안 나갈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나가서 엄청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 그래서 뭐 원칙대로 그러면 구속을 시키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근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나는 진실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에 계속 안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2심이 끝나버리면은 이 사실 심리는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심을 어떻게든 사실 심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최순실도 직인 안 나왔지. 지금 김한수 직인 날려버렸죠. 그리고 네. 최순실이 갖고 있는 지금 JTBC 태블릿 PC 본체를 갖고 있는데 네. 채권단한테 받아가지고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전에 막 선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뭐 저는 네. 계속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편지가 이거죠. 그렇죠? 최소원의 편지. 네, 최소원의 편지. 자기가 증인으로 나서는 일만 해결되면 섣불리 선고를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성원 씨는 어떻게 해서든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위해서라도 변희재 대표가 반드시 이제 무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회도 나온다는 선을 보내줬었는데 그러니까 14일 날 얘들 데리고 하고 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네. 거기서 어쨌든 뭔가 막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실수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입되지 않나, 한 번 더 하지 않나, 이 청문회를. 그렇게 돼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